자, 이제 5번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간 스코어가요, 팀 7.8이 3오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집지사랑이 1오버, 그리고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2분파예요. 자, 이렇게 되면 6번 홀이 남아있는데 여기까지가 세 팀이 함께하는 마지막 홀이 되겠죠? 네. 6번 홀이 끝나는 시점에 네. 최하위 팀, 네. 꼴찌는요? 네네. 바로 짐 싸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야. 아, 너무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저도 네네네. 너무 아쉬워요. 네. 아, 우리 팀 7.8. 네. 예, 지금. 네. 뭐,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두타 차입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골프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저에게는 아직 남은 한 홀이 있으며, 네네. 투샷 스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예, 예. 저희는 이번 홀 최대한 공격적으로 가서 네. 버디를 노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8! 화이팅! 끝까지 열심히! 예. 요번에 또 짧은 파5 홀이고 네. 투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 아까 저 심소연 선수의 티샷은, 아, 놀라웠습니다. 오, 진짜. 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최기한 아나운서보다. 아니, 거리가 한 저랑은 비교가 안 돼요. 네. 아까 보니까 한 270은 친 것 같은데?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요 계속 좀 보고 싶으니까요. 훈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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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직지사랑팀이 원 오버파를 기록하면서 선두와 한타 차로 지금 바짝 추격 중이거든요. 자, 뭐,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어떤 전략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네. 끝날 때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너무 무겁나봐요.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없습니까? 6번 홀에 저기 역전 하는 걸. 네. 6번 홀에 역전 가능합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소 동타로. 최소 동타까지는 맞는다. 저희랑 동타 말씀하시죠. 아니. 왜 그러셔? 왜 그러셔? 나가시는데 이거 좀. 저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아, 지금 뭐. 리액션이 말이죠?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러시는데? 왜 그러셔? 와, 거의 우리 상대를 지금, 아예 네. 쳐다보질 네. 않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예 그런 리액션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동그라미. 네. 지금 쫓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갈지 수비적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상반기 18강전에 6번 홀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와 있는데 말을 막 애기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젊음이 있으니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팀명 따라가는 게 조금 있거든요. 예, 동그라미는 지금 이름처럼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오고 있어요. 예. 7.8은 자꾸 7, 8번 홀을 못 가요.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저희도 파이팅을 외치면서 다 같이 다음 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즈. 가자! 유파! 과연 조기 탈락 팀이 여기서 나올지 운명이 걸린 홀입니다. 또 한 번 파5 홀인데요. 세 팀 모두 일단 티샷은 안정적으로 보내놨어요. 팀 7.8에게는 정말 중요한 홀입니다. 샷. 약간 왼쪽이다. 네. 괜찮아요. 짧은 거리 세 번째 샷이 남아있고 버디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랑. 아이고. 아. 아, 이건 쌩카가 났어요, 우드가. 자,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모릅니다. 어, 공 절로 갔나 봐, 저 팀. 아, 진짜? 어. 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할 수 있어. 남이 잘 안 되는 걸 그래. 그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 버디 할 수 있다고. 안 되지. 우리 버디 할 수 있다고. 야, 저거 언플레이어블 선언해라. 절로 들어갔네. 자, 일단 직지사랑의 실수가 팀 7.8에게 기회가 될까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민규 선수 두 번째 샷. 샷! 샷! 됐다. 됐다. 잘 쳤다. 와, 컷이 쉽다. 와, 올라갑니다. 네, 이번 홀에도 또 이글 트라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는 두 번의 파5 홀을 다 투혼에 성공합니다. 자, 과연 볼을 찾을까요? 언플레이블 선언하 그냥. 직지사랑은 3번 홀에서도 좀 안 좋은 위치에서 그 세 번째 샷을 했었거든요. 파5 홀에서. 네. 자, 이게
볼이 있긴 있네요. 왼쪽을 많이 봐, 그냥. 굉장히 지금 깊은 러프 속에 묻혀있는데. 나이스.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자는 팀원의 의견이었는데 일단 그냥 꺼내놨습니다. 네, 언플레이어블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고 좀 안 좋은 위치에서 드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흠. 어떻게 보면 저 플레이가 좀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번째 샷. 굿샷! 붙었어! 붙었어. 다행히 네 번째 샷으로 리커버리를 합니다. 네. 완포템인데 완포템은. 야, 이거 뭐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하는 샷입니다. 우리? 폰. 제일 폰이네. 팀 7.8. 이러면 다시 쉽지 않아졌어요. 일단은 무조건 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취핀 이글이고요. 고! 더 가야지! 아, 조금 애매한 거리 남네요. 중요한 상황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 얇게 맞았지? 예, 붙여드릴게. 자, 그리고 동그라미 김민석 선수의 이글 퍼십니다. 3번 홀에서의 이글 트라이는 조금 짧았었는데 자, 이번엔 좀 지나가길 기대해 볼게요. 꽤나 먼 거리. 잘했다. 고! 아, 또 애매한 거리. 또 약해요. 아, 참 돌겠다, 이게. 강하게 친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안 가, 안 가. 핀 빼줄까? 쪽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 난 끝이 있어 보이는데, 오른쪽 끝이. 핀 빼줘야 자, 그리고 이제 팀 7.8의 퍼트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이걸 집어넣고 직지사랑의 퍼트를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두 타차기 때문에 팀 7.8은 넣고 직지사랑이 넣지 못한다면 세 팀이 다음 홀로 갑니다. 그만큼 지금 퍼트도 후회 없으려고 하면 강하게 쳐야겠습니다. 자,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퍼트. 이건... 아, 지나가기 싫어.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비가 또 떨어져서... 참. 굉장히 잘 치는 선수인데 이게 경기가 안 풀리면 저렇게 똑같은 실수가 계속 나와요. 참 골프는 너무 예민하고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김병영 선수는 어떨까요? 파퍼십니다. 이게 멈추네요. 직지사랑 팀도 이게 파퍼시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팀 7.8 입장에서는 버디가 들어갔으면은 그렇죠.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동그라미 이민규 선수 버디 퍼십니다.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잘 읽었거든요. 예. 이게 들어가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놨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난 끝봤죠? 끝봤지. 자, 그래, 직지사랑에게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됐어. 그게 다 뺏겼다. 그리고 팀 7.8. 어떡해. 아, 예. 가자, 가자. 괜찮아, 괜찮아. 자,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고요. 야, 이 이름 그대로 내려서 다시 모여. 아, 웃겨. 자, 아쉬움을 남기면서 여기서 조기 탈락을 하게 되는 팀 7.8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잘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동그라미의 지정우 감독이 지난해 팀 7.8의 선수였거든요. 네. 가는 모습을 아쉽게 바라보네요.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홀에 오빠가 칠까 제가 칠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여자 선수가 아주 멀리 치면 나머지 두 팀의 남자 선수들 티샷이 긴장이 될 거다 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3골을 뽑는 바람에 다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둘에서 그냥은 못 가겠어요. 다시 나와야지.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뵐게요. 7.8 화이팅!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3인 얼터네이트 방식이죠. 네, 3명의 선수 모두가 다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호흡도 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동! 그! 라! 미! 파이팅! 직지사랑! 두 탑차 선두를 지키고 있는 동그라미고요. 그 뒤를 쫓고 있는 직지사랑. 나머지 3개 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번 홀 티샷 굉장히 까다로운데. 엄마 안 돼.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이스. 다행이에요. 자, 조금 당겨졌습니다만 볼은 잘 살아있습니다. 아, 오른쪽은 더 좋지 않아요. 오른쪽은 아웃오브바운드. 어어. 자, 도로를 맞고. 카트길인데. 럭키입니다. 앞으로. 아, 카트길 앞으로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저게 나갔으면 정말 경기가 끝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위치였고요. 118. 자, 이 티샷의 행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자, 먼저 상당히 멀리 남아있는 세컨샷. 동그라미의 김민석 선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왼쪽. 근데 김민석 선수가 워낙 또 장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언으로 올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잘 올렸어요. 좋아. 올라갔어, 왼쪽 보고 그냥 밀어 쳤어. 잘했어. 너무 나도 어프로치 하면 돼. 오버데이트 싶다. 아니, 덜 때렸어요. 175 넘게 쳤어. 직지사랑, 이효상 선수입니다. 굿샷. 굿샷. 두번 더. 나이스. 온 됐어. 괜찮아. 가까운 거리였는데 러프에서의 잔디가 굉장히 억세다 보니까 런이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에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우 참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돌아가면 잘했어. 180m 잘 쳐버리. 흙인데 그자. 이뻐 죽겠네. 아, 이러면 팀원이 너무 예쁘죠. 네. 김민석 선수가 이 동그라미에서의 에이스입니다. 그러네요. 이 7번에 바로 짓게 나오면 진짜 잘한 거라. 아, 약간 교장 선생님이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직지사랑의 임정숙 선수 버디펏. 자, 지금부터는 직지사랑에게는 버디가 굉장히 간절한데요. 와, 지금 아주 퍼팅을 네, 공격적으로 잘했어요. 네. 직지사랑에서의 임정숙 선수는 굉장히 팀을 안정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멘탈이 있습니다. 맞아요. 카트에서도 계속해서 팀원들을 잘 다독여주고 있고요. 네, 여유가 보이죠. 왜 그 자신감이요, 포터는. 이민규 선수의 버디펏. 이것도 지나가게. 재리다. 비슷해요. 네. 사이드 테 우리 먼저 네, 팀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웃겨. 동그라미 파팟. 나이스 파. 아, 성공했어요. 나이스 파. 긴장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파팟인데 잘했죠. 직지사랑은 무조건 넣어야죠. 야, 이걸 못 넣으면 일이 커지는데요. 3타차로 벌어집니다. 생각지 못한 또 3퍼시 나왔습니다. 남은 홀은 2개 홀입니다. 8번 홀도 오른쪽이 상당히 위험해요. 네. 샷! 굿샷! 아, 이변 없이 8번 홀에서도 완벽한 티샷을 보여줍니다. 동그라미. 굿샷! 김경영 선수도 회심의 티샷. 오우, 상당히 멀리 왔어요.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짧은 샷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고요. 골프가 실수를 극복하는 운동인데, 아, 그죠? 자, 최선을 잘 보자고. 남은 건 60m도 안 되겠다. 자, 충분히 홀 옆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스핀. 좋다. 아, 잘 쳤다. 스핀이 거의 없네요. 저기서 스핀이 들어갔다고 하면 또 한번 붙어서 버디가 나올 수도 있는 샷이었는데 아쉽죠. 원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김민석 선수는 어떨까요? 오, 이거 안 된다. 볼을 잘 깎았는데. 나이스. 네. 잘 쳤어? 괜찮아요. 아, 아, 잘했네요. 좀 짧아. 안 밀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일부러 좀 짧게 쳤어. 괜찮아, 괜찮아. 가이라가. 문제 없어. 오르막골 좋다니까. 앞서 가는 팀이 지금 여지를 주지 않아요. 바로 네, 할게. 집지사랑은 여기서 실수가 나와도 무조건 과감하게 지나가는 퍼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매 홀, 남아있는 홀은 다 배수의 진입니다. 과감한 퍼트가 필요해요. 세. 네. 괜찮아요. 굉장히 센 것 같아도 또 예. 생각보다 많이 가진 않았고요. 그만큼 그린이 참 무거워 보이죠. 네. 요즘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잔디를 굉장히 짧게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그라미의 김혜영 선수. 자, 여기서 버디까지 떨어진다면 완전 쐐기가 되겠죠. 들어가나요? 아우, 들어갈 뻔했어요. 아, 정말 잘 쳤는데. 네. 자, 오른쪽을 살짝 스쳐가는 퍼트였고요. 확실히 좀 타수차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팔을 유지하는 동그라미였고 직지사랑도 팔을 기록하면서 타수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타차가 계속 유지되고 한 홀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9번 홀인데요. 오른쪽은 아우로 바운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티샷을 왼쪽으로 많이 당겨지는 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크게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페어웨이를 지키는 공략으로 가야겠습니다. 피니치는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고요. 동그라미에 이민규 선수 마지막 홀 티샷. 네, 드라이버를 잡지 않고 또 3번 우드를 잡지 않고 안전하게 유틸리티로 공략을 잘했습니다. 네. 어우, 그래도 멀리 잘 보냈네요. 뭐 이렇게 보내면 뭐 거의 승부가 보여지고 있고요. 직지사랑 마지막 골 티샷. 나이스. 잘 쳤다. 지셨다. 네. 네, 잘했어요. 피니쉬는 굉장히 안 맞은 것 같았는데 잘 왔네요. 아휴, 개 랭기 좀 안 해드렸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여기서 이제 제 실력 한번 발휘하고 가게. 거리 세주고 올게. 몇 번? 9번 피칭 줘요. 그 결국은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느냐 보다 안정적으로 타수를 잘 지키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팀의 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계속 보여지죠. 오, 이건 꽤나 컸죠. 요즘 보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페어웨이 잔디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다 보면 플라이어가 많이 나옵니다. 긴 잔디에서는 좀 그립을 내려잡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컨샷. 와, 아우 크다. 스피니 먹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살짝 지나서 있어. 아, 공 거 기대 바로 거기 있네. 저쪽은 저쪽에. 잘했어요, 있고. 잘했어. 자, 이제는 뭐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56도가 낫겠나? 60도? 거기도 되니까. 느낌 이 위치도 어프로치하기 참 까다로운 위치네요. 뭐 그것도 없다. 야, 여자 선수가 60도 웨지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그치. 정말 이 쇼게임에 대한 능력 이 굉장히 고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됐다. 나이스. 다가서. 와, 됐다. 잘했네요. 우측이에요. 정말 잘 떨어뜨렸어요. 네. 마무리. 김 선수. 아, 잘했다. 여기 느껴지는 어프로치였습니다. 네. 이 코스를 이렇게 나갈 때 네. 모르는 분이 저렇게 60도 웨지 뭐 이런 거 갖고 있다. 예. 좀 피해야 됩니다. 저는 3번 아이언 이하로 갖고 있는 분들 피했는데. 네. 웨지도 봐야 되겠군요. 이거 짧았습니다. 확실히 조금 실수가 나왔을 때 좀 그게 리커버리가 돼야 되는데. 예. 또 한 번의 실수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 좀 아쉽네요.
파팟. 네. 어려운 위치였는데 잘 떨어뜨렸습니다. 8호 마무리하는 직지사랑. 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아쉬움은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챔피언 포시될까요? 이민규 선수의 파팟. 2분 8호 마무리합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 네. 자, 선두를 달리다가 역전을 당했던 뼈 아픈 기억을 오늘 완벽하게 만회하네요. 네. 정말 끝까지 양 팀 모두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동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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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6강 가자! 네, 오늘 막 붙었던 세 개 팀들 모두 6강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동그라미의 동기부여가 가장 컸습니다. 자, 베스트 샷은 오늘 김민석 선수의 파5 두 번째 샷. 팀의 에이스로서 오늘 하루 굉장히 좋은 샷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두 번의 파5 홀에서 다 투원에 성공을 했었고 이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버디를 멋지게 기록했었죠.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즈. 자, 이제 18강 4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는요, 직지사랑이 3오버8에 기록했고요, 동그라미가 2분 8에 기록하면서 6강에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오늘 또 끝까지 경기를 펼쳤던 직지사랑 팀. 네. 아, 정말 그 한타 한타 열심히 치셨거든요. 네. 좀 많이 아쉽겠어요. 네, 어떠세요? 많이 아쉽죠. 네. 그리고 저희도 여기 롱홀만 오면 자꾸 버디하려고 덤비니까 아, 항상 욕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사도 예. 그렇고 네. 골프는 더욱이 더 욕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6강 진출팀인 동그라미 팀. 야, 전부 이제 파 동그라미를 쫙 그려주시고 버디 하나, 보기 하나 기록해서 2분 8호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6강 준결승 결승인데 앞으로 준비를 더 잘해서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하도록 꼭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화이팅! 네. 자, 일단 통합 우승까지 가려면 근데 갈 길이 멉니다. 아, 안서인 프로가 대진 추첨 준비했죠? 네,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결정됩니다. 세 개가 있네요. 네. 과연? 5번입니다. 6강 3경기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동그라미는 5, 3, 5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 팀이 어디로 갈지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직지사랑 팀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가야죠, 이제. 빨러 가야지. 전축 빨러 가야지. 아, 이제 끝났으니까. 소맥 먹으러 갑니다. 소맥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오늘 헝그리 정신으로 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일단 씻고. 네. 밥을 먹으러 먼저 가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저희는 네. 이제 또 빨리 집으로 가야죠. 아, 그렇죠. 네. 피곤합니다. 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가자! 소맥! 가자! 집으로!